네, 비가 내리지만 야구를 응원해주시기 위해 그리고 기운별을 응원해주시기 위해 경기장에 찾아주신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. 경기 시작에 앞서 재판관을 통해 오늘의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회말 10컵마인 캐치볼 이번에 합성이 큰점으로 검은사되고요. 오늘 받으신 분들께 10컵마인하고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회 초 SNC 글라스나 럭키 글라스 럭키 글라스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선물을 팬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5회말 유출이 대기 공불공의 응원단상에서 진행되고 공불공개를 통해 하신 분께 유튜브 대리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조건 FM7에서 홍기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청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시작에 앞서 우리 대례가 있겠습니다. 경기장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장 상당 혹은 전복판에 표출되는 통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.
행사가 있겠습니다. 신호에 대해 주신 말씀 정찬혁 대표님께서 행사는 피크니스 모델형 제2집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두 분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.
Thank you.
계신 두산피에서 팬 여러분께서도 영상 보시고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영상 보내주세요. 방울타고 모의 훈련이 있습니다. 함께 방울타고 모시고 세 가지 동작을 지켜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날아오는 파울타고를 훈련하시고요. 두 번째, 두 손을 머리 위로 감싸주세요. 마지막, 몸을 최대한 숙여 파울타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준비 세 가지 동작, 양팀의 응원단장과 다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파울타고 피하는 연습 함께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더 잘해보자고요! 안전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영상 보신 그대로입니다. 첫 번째로 경기 집중하신 파울타고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양옆으로 시간을 주시고 양손을 머리 가리듯이 올려줍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몸을 피하신 다음에 바닥에 뛰거나 물러나는 부분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배운 이 동작 지금 하나, 둘, 셋 하고 기지를 넣으면 파울타고가 정말로 날라온다 생각을 하고 다 같이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하나, 둘, 셋. 자, 굉장히 위험합니다. 지금처럼 자, 한번 더 해볼게요. 이해 보고 덮고 하나, 숙이고 둘, 셋. 1회 초 두산 베어스 공격 4번 타자 포수 양호진. 감사합니다.